Korea. Korea. You like Chinese? No. Korea. Korea. 经济上高度依附中国的蒙古国，为何在文化上却甘为韩国的文化附庸国？一起为韩国队加油助威。他们往往都会以为你是韩国人。과거에비해해외여행을떠나는중국인들이급증하면서중국온라인곳곳에는해외에서의문화충격을전하는경험담들도정비례하며늘어납니다그중에는해외에나가서까지자신들바로옆나라한국을묻는경우가아주빈번합니다경제적인자신감이높아지면서스스로의이미지에대한궁금증도증가했기때문입니다본이든아니든고의든우연이든그들이자주겪게되는그런일들몇몇에피소드들을모아봤습니다그첫번째장소로는오늘은중국과말그대로가깝지만먼나라몽골을살펴보겠습니다비록경제적으로는차이나머니에종속돼있지만내면적으로는뼛속깊이중국인들을내려다보는게몽골인들입니다심지어어쩔수없이돈을벌기위해중국에온몽골젊은이들은중국말도잘안배우려하는경향까지보입니다끝까지중국에서잘통하지도않는영어를활용하려하죠반대로그몽골젊은이들이한국말은정말빨리배웁니다경험해보신분들아마동의하실겁니다놀랍다는표현이딱맞을정도로정말잘합니다그렇다보니때로그들은기회가된다면중국에있는한국인들의커뮤니티에섞여한국말을하고한국식당이나슈퍼를애용하기도합니다네실제로몽골인들은한국에대해그어떤국가보다큰호감도를가지고있습니다먼저아마도그런분위기를대충은알고있는중국인인가봅니다몽골을여행하는한중국인이자신을일본인이라고속이고몽골인들에게한중일에대해묻습니다국적을속이고묻는다는자체가많은걸암시해줍니다在路边餐厅，我看到有一些客人对我态度多疑。由于听说这里一部分蒙古国人特别对日韩文化充满兴趣，于是我自称日本人，想检验一下他们对我又是一番什么态度。Hi, you driver? You driver? 好，菜我。好的菜。Where from? I'm from Japan. Japan. 可以去吧。可以。Arigato. you go to where? You where? The Miguel County. Hi. Hello. You Mongolia? Mongolia. You speak English? Oh, no. Little. No. Is your girlfriend? No. Good friend. Your friend. But now, what about people like Korea, Chinese, Japanese? Korea.Korea, but why? Lot of TV show, TV show, Korea TV show, especially. yeah. But you like Chinese? China movie? No. 我们可以反过来试想一下，就是我们喜欢看蒙古电影吗？我们喜欢看蒙古电视剧吗？啊，为什么他们必须要喜欢中国电视剧呢？只能有一种来说呢，可能这个韩国的这个对外宣传呀，这个软实力呢做的是挺好的，电视剧啊包装都挺好的。所以它不单单影响的是中国，它影响了整个亚洲啊，中国人也有很多人喜欢这个韩国的化妆品啊、电视剧啊，所以让它整体上这个知名度就比较高，是这样子，并不是中国的不受欢迎。有时候跟这个宣传有关系要么我们如果蒙古的东西宣传的好的话也有可能大家会다음은몽골내의이런현상에대해분석을하는영상인데분석인지넋두리인지잘모르겠습니다한번평가해보시죠蒙古国经济高度依附中国咱来上一组数据啊2020年中蒙双边贸易为 73.83 亿美元占蒙古国对外贸易总额的 57.37% 第二名是俄罗斯但只有 14.57 亿美元占比 11.32% 支柱产业煤炭业主要出口地啊也是中国但当你走在乌兰巴托街头时你很难发现中国对蒙古国的影响力倒是会有一种错觉好像不是在乌兰巴托而是在韩国首尔大街上跑的是韩国车放的是韩国歌开的是韩国店年轻人们还是一副韩流打扮还时不时冒出几句韩语啊你要再有欧巴之类的这可不寻常呢要知道韩国在蒙古国的对外贸易总额里只有3亿美元占比 2.12% 连中国的零头也没有啊经济上高度依附中国的蒙古为何在文化上却甘为韩国的文化附庸国咱们内蒙古和蒙古国才是血浓于水啊其实这背后啊
是一个文化撕裂的蒙古国。咱们呢今天就来聊聊这个事儿，看看让蒙古国着迷的韩国幻象。如果要问哪一个群体首先带动了蒙古国的哈韩风，那一定是蒙古国的女人们。现在的蒙古国是一个夹在前现代经济和现代文化中的国家，蒙古国人民在城市里啊却搭建蒙古包居住。传统的性别观念和现代文化的冲击啊，导致了蒙古国的性别冲突。客观说啊，蒙古国到处存在男女不平等。就比如说求职吧，蒙古国大多数的工作岗位啊直接要求只要男性，女性勿扰。但另一方面的现实是，蒙古国女性受教育程度又高于男性，有62%的大学生是女性。这就引起了女性对文化现状的不满，也就为韩国宠女文化的入侵埋下了伏笔。蒙古国的韩流是从韩剧入侵开始的。为啥韩剧这么火？为什么能火到全球女人都爱看？从俄罗斯到哈萨克斯坦，从蒙古国到古巴都在看韩剧。韩剧建构了一种女性理想国，说白了，韩剧制造了宠女的幻象。再加上呢，蒙古国电视台自制节目本来就很少，播放的大多就是配上蒙语的韩国电视剧。韩剧热播，蒙古国女粉丝疯狂追捧，在乌兰巴托韩流涌动，火得一塌糊涂。有多火呢？乌兰巴托最好的电影院天空之城，韩商投资，韩式建筑，三个影厅里啊，固定一厅专门播放韩国电影，一票难求。每逢什么足球大赛，只要有韩国队的场次啊，蒙古国电视台必定转播。乌兰巴托市区内的年轻人聚集在酒吧、餐馆，一起为韩国队加油助威。连蒙古国的牛羊肉啊，现在也要配着韩国泡菜吃了。不过啊，要说蒙古国已经沦为韩国的文化殖民地，其实也言过其实。我开头就说了，蒙古国是存在文化撕裂的。尽管看起来蒙古国人为韩流倾倒，但这种崇韩文化主要集中在城市的青少年群体。那么中国文化在蒙古国又有多火呢？다음은앞서보신여행자가또등장합니다다른지역을여행하면서이번에는국적을속이지는않고이런저런인터뷰를시도합니다다짜고짜한국이라는답으로응수하는몽골인들의반응이재미있습니다要知道这个蒙古国啊，最便宜的就是车，全部是从日本、韩国进口的二手车。这是女士用的，女士的啊，这种的是中国产的还是那个韩国产的呢？这个。Made in China。有一个女孩进入了我的画面啊。You're Mongolia? Mongolia? You know you it's very beautiful.Mola. But you is shopping? You is shopping or shop? You have shop? Mola요. Mola요? Mola요. 他韩国吗？韩国吗？就这个马来。马来요。他居然会说韩国话。Hey, this is your shop? Yes. Yes. In the future, you want to go to China or Korea? You want to go to? Korea. Korea. She wants to go to Korea. Korea. You think Korea good or China good? Korea. Korea. 한국가의이미지를결정하는요인으로드라마니음악만을예로드는자체가계속해서여전히그들을이런충격으로내모는거죠원인을너무좁게잘못잡고있으니계속해서궁금하고답답할수밖에없겠죠그리고오늘보신몽골경험을해보신분들도계시겠지만몽골인들의반중의식은정말대단하죠역사속에서우리가흔히접해온몽고라는명칭자체부터가중국어로는어리석다낡았다야만적이다라는뜻을가진비하적인표현이었죠그래서몽골인들에게몽고라고하는건커다란신뢰가됩니다네중국인들은그몽골이라는국가를외몽고라고부릅니다정확히는와이몽구가되겠습니다자신들에게편입된중국땅내몽고지역과구분해부르는건데역시지극히자국중심적인명칭인셈이죠양국간의기본적지배와피지배의역사를고려하지않아도그런명칭들자체부터가몽골인들이중국에호감을가질수없는절대적인이유가됩니다그리고문화문명적으로도중국을자신들보다낮게봅니다중국에아무리돈이많아져도말입니다어쨌든중국인들의해외여행이늘면서그래도가까운한중일에대한이런저런이미지를접하고있는그들이지만아직도인구대비절대적으로적은출국자의비율을고려하면앞으로도이런그들의충격은계속관찰되리라봅니다 More beautiful than Chinese and than Japanese. Like in the dreams. 亚洲男生最近在欧美女生的眼里人气暴涨。准确来说是东亚人在海外比以前更受欢迎。내가중국인이라는걸알게되면태도가변하더군오래전약2000년대초반까지만해도해외에서근무했거나여행을자주다니셨던분들이라면아마도일본인이냐또는중국인이냐라는질문을많이받으셨던경험이있을겁니다 Are you Chinese? 물론중남미같은특정지역에서는보통아시아인을통칭해서치노중국인이라고부르는경향마저있으니그냥그러려니하고지나치는경우도많았을겁니다
물론 달갑지만은 않은 말입니다. 친우라는 말에는 일종의 비하의 의미가 섞여 있기 때문이죠. 이거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럴 때마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모국의 힘이 아직은 미약했던 과거부터 굳이 한국인임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거의 인식,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은 확연히 바뀌었고 한국인이냐고 묻는 외국인들이 확실히 급증했다는 걸 모두가 체감하실 겁니다. 그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진 건 확실해 보입니다. I told my sister this guy must be Korean. Korean people are more beautiful. Oh my god! More beautiful than Chinese and than Japanese. Have good style, very good style. I also like the language. Uh-huh. 이런 시점,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 오히려 우리보다 더 놀랍니다. 이전과는 사뭇 달라져서 거의 역전되다시피 한 지금의 상황,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중국인들이 경험하는 해외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관한 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 가깝게는 한두 달, 멀게는 반년 정도 이내에 올라온 영상들입니다. 때로는 무섭다고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한국인 때문에 동양인이 서양에서 인기가 많아진 건가? 한국의 문화 수출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는 타이틀입니다. 제목만 봐도 화자가 어떤 심경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한번 간단히 보시죠. 段和英国女士有聊天聊到了她对中国的印象但问到年轻人喜欢的流行文化她一个都说不上了但她提到韩国的流行文化在西方非常火爆像汉娜还有个学霸妹妹在剑桥上学迷恋 K-pop 到了疯狂的程度她房间里面贴满了各种韩国男女团的海报她说她正在学韩语身边很多同学也跟她一样作为全是韩国人 出国之前我完全没想到韩国流行文化在世界范围有影响力有这么大안녕하세요 第一次感受到韩流的世界影响力是在17年，到了远在非洲的摩洛哥旅行。当地的一个小姑娘看到我后，跑过来跟我合影，问我是不是韩国人。后面的几年时间里，我去了伊朗、俄罗斯、印度，也都遇到了类似的情况。一些留学生或者在海外生活过的人可能会感受到，在韩流的影响下，亚洲人准确来说是东亚人在海外比以前更受欢迎，甚至有人说这是沾了韩国人的光。这就是文化输出的可怕之处。 다음 영상 역시 한국의 인기가 한류로부터 촉발되었다며 거기서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지를 이야기합니다. 这很大程度上是归咎于韩流在世界各地的影响，尤其在中东和东南亚还有东欧等地区，也是中国人去的最多的地方，自然是越来越感受到韩流的对当地的影响之大。其实不只是这几个地方，韩流爆火，包括拉美、北非，甚至是美国和部分发达的西欧国家，韩流也日益强大。韩流之所以能顺利在全球爆火， 所以你会发觉他们看到长得好看的东亚人，他们往往都会以为你是韩国人。没办法，不管怎么样，我还是希望我们中国文化能够越发强大。 Many people ask me, Korean culture popular in Iran? Yes, it's true. Korean pop culture is very popular in Iran and Middle East, especially for young people. This is not a new trend. The world has been gobbling up Korean pop culture for years, and it's not just music or movies. K-pop has been gaining more traction in the America and around the world. What about in China? Do you like Korean pop culture? 이란뿐 아니죠. 이렇게 러시아인들은 한국 스타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도 하고 시리아 사람들도 케이팝 춤을 춘다면서 한국의 문화적 결과물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라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타이틀에서부터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 유럽, 독일의 한류 열풍을 영상 그대로 전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들 국가가 차단을 해도 한국에서 올라오는 영상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그들 플랫폼에 누군가는 꼭 전달하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쇄적인 중국, 그나마 가장 체험이 빠르고 직접적인 부류죠. 유학생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한류가 유럽이나 미국을 정복했다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유럽과 미국이 한류를 바꿨다고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라는 타이틀의 짧은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亚洲男生最近在欧美女生的眼里人气暴涨，你知道为什么吗？因为 K-pop 防弹少年团在美国的大学课堂上，你如果放一首他们的歌，你的黑人同学甚至有可能都会跟着音乐摇摆起来。这一定程度上改变了欧美女孩子的这审美，所以很多这个亚洲留学生，尤其是男孩子，他们会发现自己去留学之后，自己好像受关注度变高了。 한국 문화의 남다른 강세를 느꼈다면 이렇게 배우고 싶겠죠. 특히 중국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한국 일본 문화가 유럽에서 매우 인기가 있는데 중국 문화는 어떻게 홍보해야 되는 걸까라는 타이틀의 영상입니다. Yeah, maybe you can tell me why so popular Korean and Japanese culture. I love Korean. I think it's because many people
like me like K-pop because very cute. The, it's like in the dreams. 他说除了音乐，日韩的影视作品还有动画片也都特别棒，有些人甚至是为了学唱他们的歌而学起了韩语。我跟他说，其实我挺佩服韩国的，很小的一个国家，20年前还完全被西方文化统治，但他们在学习了西方经验以后，瞬间就开始了文化输出，还冲出了亚洲，走向了世界。韩国文化在中国其实也很流行。이상의영상들에달린댓글들을모아봤습니다주로해외유학생들이많은듯보입니다중국어의특성도있고웬만하면만년체를잘쓰지않는그들인데아주기나긴문장들로이루어진토론실로변해있습니다할말이많나봅니다아이건정말사실이야나는조선족혈통이라서한국인으로자주인식되는데백인들이아주열정적이야백인아가씨들이자주말을걸고인스타를요구하다가내가중국인이라는걸알게되면태도가변하더군돈을막모아서한국에직접가서한국남자친구를찾는다는것도많이봤어어쩔수없어아는여자아이가있는데단순해서현실이한국드라마같을거라고생각하더라한국에가서돈많은남자를만나겠다고하고호주보다도한국경제가훨씬더발전한것같다고하면서말이지한류의성공을보는게비통스럽다미국유럽에서는모르겠지만동남아에서는한국인들이정말인기가많아내친구는항상한국인들을가장해서현지술집에가서여자들을꼬시곤해한국어한두마디만할줄알면돼주로영어를쓰면되니까과학기술금융패권통합패권언론패권을장악하는것이야말로필살기지이런걸작은한류와비교할수가있겠어만약우리가세계어느모퉁이에가서라도마음대로중국어로교류하고인민패를쓸수있는그날이온다면나는그것이어떤문화보다백배는더강력하다고생각해한국의체격으로지금과같은성과를낸것만으로도엄청난거지부잘끝없는개도국에서선진국으로변신했고그역시아직끝나지도않았으니한국이존경스럽긴하지우리나라의발전전략도한국의경험을많이따랐다고하더라나는중국인이지만한류가세계적으로영향력을가지고있다는것은인정한다열등하다고생각할필요도없다나는중국문화를사랑하니까중국문화를사랑하는건좋은일이지다만지금말하고싶은건중국은깊은전통문화가있지만전세계를풍미하는대중문화는확실히없다는거야한국인구는5,000만한류가이정도인데도별로라고보나네티즌들이요구가높은건가아니면억지가센건가나는한류문화를배울필요가없다고생각해서양인들이좋아하는거야그들일이지우리는우리만의문화적아름다움을가져야돼서양이좋아하지않아도상관없어누가신경쓰겠어그리고그런대중문화는오래가지못할거야대중문화는큰경제적이익을가져올수있어이건매우실용적인거지잘할수있다면왜포기하겠어사실이야내수업시간에일한친구두명있는데성룡이누군지는모르지만 BTS 등등에대해서는많이알고있더라 K-POP 은국내에서도엄청인기야주변에많은추종자들이있더라그것도한한령이후의말이지우리는말할것도없고일본의대중문화도유럽에서한류보다더유행한다고할수없어사실한한령이없었다면이미국내오락은한류에의해강탈당했을거야많은사람들이생각하는것보다영향력이커태권도로가면미국대도시에는수백개의도장이있고수많은학생들이배우고있어아이들은태권도장에서승급하려면한국어를배워야만하지삼성 LG 의디지털제품과전기제품은이미지배적이야최근현대기아차가잘팔리는데다전기차도일본업체들보다훨씬앞서고있어도요타를따라잡지는못하고있지만혼다닛산을밀어내는건시간문제야그리고한국드라마는넷플릭스에서인기가높아다소용없어종합적국력이야말로왕도야한국의최고는국내저장성만해다른사람을비하한다고해서네가성공하게되는건아니지사실어떤문화적인수출도하지못하잖아종합국력이라는건하드파워와소프트파워를합친건데왜이렇게문화산업을무시하는사람들이많지한국은미국유럽과한통속이잖아서양언론은중국에우호적이지않아유튜브에서중국관련한내용은노출을잘안시켜준다고말하는사람이많아한국문화가성공적이긴하지팝문화나영화예술이나모두어나더레벨이야현대국가의문화수출은모두선진적인산업의기반을두고있어우리는아직개발도상국이고1인당 GDP 는 13,000달러에불과해우리의현대문화수출수준은우리의현재발전수준에완전히부합한다고할수있지게다가우리는한국일본에비해선진적인결핍이하나더있지맨마지막문장의끝에정치라는단어도맘놓고쓰질못해서중국발음정지의병음약자 GG 로표현하고있습니다문화를이야기하는순간에도저렇게단어하나마음대로쓰지못하는이필자의안타까울심정이느껴집니다1, 2년전만해도한국문화가이렇게세계적인영향력을가지게된걸중국인들은과연알고있을까라고궁금해하시는분들도많았을겁니다폐쇄적인그들의환경에한한년까지더해져있기에자연스러운질문이라고도하겠습니다아주아주잘알고있습니다특히젊은이들은속속들이꿰뚫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한국이라는국가와문화에대한인식이긍정적으로또빠르게변하고있다는점이정말다행입니다오늘반응들을보신중국인들만떠올려도그런이미지가절대로쉽게저절로얻어지는것이아니기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